있을까? 에이, 설마. 나 진짜 사는데. 옥토끼 진짜 산다니까. 어? 정말? 그럼 진짜 잘해서 쿵닥쿵닥. 그럼 잘해서 떡방아찌 꼬이지. 날마다 쿵닥쿵닥. 이야. 아, 그럼 해는? 해는 아주 뜨거우니까 아무도 못 살겠지? 하하, 무슨 소리? 내가 있지. 뜨거운 해는 뜨거운 불을 뿜는 나 불요. 와. 이야,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. 아, 그런데 해가 져야 달이 뜨고 달이 져야 해가 뜨잖아. 달과 해는 만나질 못하네. 혹시 둘이 사이가 나쁜가? 말도 안 돼! 우리가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! 용아! 내가 떡 해줄까? 오, 좋아, 좋아! 오토끼 달떡, 좋아! 오토끼 어느 날 쫀득 찰떡을 만들어 용에게 나눠줬는데 덥석 한입 물더니 하는 말. 찰떡이 입안에 찰싹 달라붙어버렸네. 이 너 나 약올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? 아니야. 용서 못해. 토끼는 새까맣게 타버리고 서이가 나빠졌지. 용, 너 나빠.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. 나쁜 건 너야? 다신 너랑 노나 봐라. 이러지 마. 지금 둘이 싸우는 거야. 너랑 다신 만나지도 않을 거야. 내가 할 소리다.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서 안 만나는 건 아닐까요? 에이, 윙키의 상상이에요, 상상. 그런데 정말 달과 해는 왜 만나질 않는 걸까요? 우리 파는 친구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해와 달 이야기 노래할 사람 모두 모여라. 얘들아 모여라. 얘들아 모여라. 한번 소리 질러. 하나 둘 셋 넷. 모두 다르자 하니와 함께 무심하게 뛰어. 이야기 OX 퀴즈. 나쁜 호랑이를 피해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 오늘 이야기와 신들의 시험을 통과해서 해와 달이 된 쌍둥이 형제 이야기를 들었어요. 모두 잘 봤나요? 네. 그래요. 그럼 이야기 속의 일을 잘 생각하면서 OX 퀴즈를 풀어봐요. 정답이 O라고 생각되면 해바바 쪽으로, 정답이 X라고 생각되면 또나 쪽으로 달려가면 돼요. 자, 모두 잘할 수 있죠? 좋아요.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해와 달이 된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에게 내려준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자, 어디로 갈까요? 자, 썩은 동화줄이다. 아니다. 잘 생각해보세요, 우리 친구들. 썩은 동화줄이다. 만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O가 만든 것 같기도 하고. 썩은 동화줄이다. 아니다.